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와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한전공대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전공대 설립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 2022년에 반드시 개교할 수 있도록 당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성 민주당 전남 도당 위원장은 잇따른 태풍에 농작물이 큰 피해를 봤다면서 시설 피해에 집중된 지원 기준에 농작물의 피해를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과 여순사건의 특별법 제정, 그리고 흑산공항 조기 건설 등에 대한 당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남 도민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남 인구 10만 명당 86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장질환과 폐렴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해남군의 암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은 진도군이, 폐렴은 신안군이 가장 많았습니다.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번지거나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논밭에서 불을 피우려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한 농촌마을 바로 뒤편 야산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임야 3천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진 산불. 화재 원인은 야산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난 임야 화재는 모두 1,200여 건. 전체의 12%가량인 990여 건이 논두렁을 태우거나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길이 옮겨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 9명도 대부분 노약자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농촌 마을에선 여전히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올해도 두 노인 양말이 불을 지르다가 상당히 불이 연기가 많이 나니까 소방서들이 출동해서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고 그랬습니다. 농촌마을의 경우 화재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현장 진입 등 애로사항이 많아 초기 진화도 쉽지 않습니다. 논밭두렁 특성상 도로가 협소하고 극허브길, 경사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발화 장소를 찾아가는 거 할 때 사고 위험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려면 119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사전 신고 없이 불이나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선 이 같은 내용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 제도 시행 전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올 연말까지 도 내에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이 전량 처리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비 18억 원을 긴급 투입해서 올 연말까지 9천여 톤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시군과 상시의 점검 체계를 가동해서 불법 폐기물의 추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위반 사항은 발견 즉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지역특화림 조성 공모사업에 5년 연속 황칠특화림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은 이에 따라 기존 가용지구 사업지와 연계해 중도지구 군유림 일대에 황칠특화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남학 김대중 광장 일원에서 4차 산업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로봇과 인공지능, 드론과 3D 프린터 등 4차 산업 관련 2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시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폐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이 관광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 사업자와 잇따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동면에는 지상 4층 규모의 47개 객실의 건물이 들어서고 신전면에도 지상 4층에 34개 객실을 갖춘 숙박 시설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